윤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윤석열 씨가 이제 에, 당선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그윤 씨가 두번 이제 집권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윤씨가 집권을 한 거는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윤석열 씨가 집권을 한 거죠. 근데 보는 다르죠. 어그 윤보선 대통령은 해평 윤씨고 지금의 윤석열 씨는 이제 그 파평 윤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다른데 하여튼 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이제 윤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윤보선 대통령 가의 그 가문이 참 훌륭했다고 내가 이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윤보선과 그 해평윤씨인데 해평윤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순종왕이잖아요. 순종. 순종의 그 순종효 황후가 해평윤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지막 왕인데, 순종이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참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순종은 조선시대 마지막 왕인데, 그 순종의 부인이 그 해평윤 씨, 이 순종효 황후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마지막 왕의 부인이 이 해평윤 씨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어, 이승만 다음으로 대통령을 지는 사람이 또그 해평윤 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윤, 그러니까, 순종의 부인인 그 순종효 황후는 윤보, 같은 윤보선과 같은 본이 같고 성의가 성이 성의 같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윤보선 가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윤치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말기에 윤치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어 윤보선 가문의 직접적인 예 친족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서부터 내가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어, 얘기를 계속 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윤치호, 이 사람이 그 어, 어, 윤보선 대통령과의 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철라는 이 사람이 이, 이 윤보선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냐면은 너무나 이게 그 문서가 많아가지고 지금 한참 걸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윤보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어, 하여튼, 뭐, 사촌지간인지, 하여튼, 어, 그, 윤이 여기 나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그, 어, 조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조카다. 그 말이죠. 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어, 윤치호에 대한 문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윤치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윤치호가 그 조선 사람 최초로 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선 시대 최초로 미국에 미국에 가서 어,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 윤치호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에머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을 이, 보세요. 학력 미국 에머리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미국 에머리 대학교입니다. 보시죠 미국 에머리대학교 나오잖아요. 예. 이 학교를 어, 윤채호가 졸업했습니다. 이 조선시대 최초의 에, 외국 유학생이었죠. 윤채호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승열이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승열이는 말이죠. 21세기에 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1800년대에, 예? 1800년대에 미국에 가서 에모리 -E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윤초호가 그리고 이윤초호가또 하나 그 유명한 건 뭐냐면은, 일생을 일기를 썼습니다. 예, 일생 동안 일기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일기는 일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문으로도 한문으로도 일기를 썼고 그때 당시 국문이라고 하면 이제 한문이었죠. 지금은 이 한글을 쓰는 시대가 됐지만은 이 윤치호 시대에는 한문을 한글이 아닌 한문을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생 동안 일기를 썼는데 한문으로도 일기를 썼고 영문으로도 일기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보십시오. 조선 선조 때의 영의정, 어? 조선 선조 때의 영의정 윤두수의 둘째 아들, 윤흔의 팔대손으로 병조 판사를 지낸 초기 개화파 정치인는윤응열과전주이 씨의 아들이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군의관 윤치왕, 사업가 겸 의교관 윤치창의 이복형이며, 윤치소 윤치우 윤치영의 사촌이며,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윤보선의 오촌 당숙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의 오촌 당숙이 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 에,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어, 미국에 가서 이제 에머리 대학을 나온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민영환이 아시죠? 민영환이는 그 민비의 직계손인데 고종임금 시대의 그 민비 민비 민씨 가문에서 이제 제일 출세한 사람이 이제 그 민영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영환이가 그 당시 이제 조선 말기에 미국과 이제 유럽을 일주했습니다. 를 그래서 그 민영환이가 그 유럽을 일주할 때.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 그 황제 대관식에도, 참석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민영, 민영환이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민영환이를 이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그렇잖아요. 민영환이는 그 민비의 척족이지만 현대적인 그런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민영환이는. 한학은 많이 했지만은 현대적인 그 서양식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민영환이는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영환이가 그 미국과 유럽을 여행할 때, 이 윤치호가 민영환이를 수행하면서 이제 통역을 했다. 그 말이죠. 윤치호는 그 에머리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죠. 그리고 일생동안 그 영문으로 영어를 영문으로 어 일기를 기록했던 사람이죠. 이 윤치호하고. 윤보선이는 오천당숙이었다, 오천당숙지간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윤치호 아버지가 윤치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윤응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이 이 사람 그 윤치호 아버지가 윤응렬이라는 사람인데, 그 윤응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우리나라 그 조선 말에 그 별기군이라는 그 신식 군대가 있었어요. 그 별기군의 그 대장을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그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 말기에 별기군의 그 대장을 했다 이 사람 아버지가 어 그렇죠. 그래서 이 윤치호는 그 조선시대 최초로 어 미국에 가서 어어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다. 그리고 민영환이가 그 미국과 유럽을 순회할 때 민영환이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민영환이를 수행하고 다니면서 이제 통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과 윤치호는 예, 오촌 당숙지간입니다. 예, 그니까 그, 어, 윤보선 가문이 참그 대단한 가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울의 그 안국동에 가면은 나는 그 안국동을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즘엔 내가 그 서울에 잘안 갑니다만은 예전에 내가 서울에 자, 자주 갈 때는 그 안국동을 자주 갔었어요. 그 안국동에 가면은 그 윤보선 가에 그 집이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윤보선 그 윤씨들이 해평 윤씨 윤보선 가문이 오래전서부터 그어 거주하던 집이 있어요. 집이 그 안국동에 그 한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그 고택이죠. 오래된 집인데. 너무나지 그 그러니까 목조 건물이에요. 어 목조 기와집인데 그 목조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나무들이 전부 검게 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그, 안국동에 있는 그, 어, 그 윤보선 그, 저택이 아홉, 그러니까, 어, 99칸이라는 겁니다. 어, 99칸이에요. 그러니까, 100칸에서 1칸 모자르는 그런 그 대저택이죠. 어. 그뭐 전통적으로고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은 일반 사람은 그 백한을 백한짜리 집에서 살지 않는다래요. 백한짜리 집에서 사는 것은 저 임금, 궁궐 이런 거나 백한이지 이 궁궐이나 그 그런 게 아니고서는 왕이 그 거주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서는 백한짜리 집에서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뭐, 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관습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 윤보선 전 대통령이 살던 그 안국동 그 한옥이 그 아홉 예, 그러니까 그9 9칸 짜리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 그리고 그 윤보선 대통령은 그 영국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윤보선 대통령은, 그러니까 옥스퍼드 어, 대학이 지금도 그 영국의 명문이잖아요. 영국뿐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적 명문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승열이는 아직도 그 해외에 나가보지 못한 그런 그참 어, 밑바닥 인생인데. 이윤치호라는 사람은, 그 윤보선 대통령과 오천 당숙지간인이윤치호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벌써 그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까지 나왔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그 윤보선 가문이 얼마나 그 대단한 가문이었었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그 윤, 윤영열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윤치호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별기군 대장을 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윤치호는 일찌감치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에, 에모리 대학까지 나왔고 일찌감치 서양의 그 발전 발전된 그런 문명을 으, 느꼈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에, 개화파에 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884년에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잖아요. 음. 갑신정변이 일어났었는데, 그 갑신정변에, 에, 직접적, 가담은 했었지만은, 에 직접적인 그, 어, 초창기에 어느 정도 그 가담은 했었지만은, 직접적인 그, 직접적인 그, 어, 역할은 안 했다. 그래서 그, 어, 갑신정변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런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주역들이 다그 해외로 도피하고 뭐어 김옥균이는 그 중국에서 그 고종이 보낸 그어 자객 에 홍정우한테 죽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여러 가지로 그 고통을 겪었지만, 예, 윤초울라 사람은 이제 직접적인 그런 참,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고통을 예, 느끼지 않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일기를 쓴걸 보면, 은 이승만을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군이라고 불러요. 이승만 군. 그러니까 이승만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승만 군이라고 일기에 꼭 이승만 군인다.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를 할 때는 이승만 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윤치호가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1865년 1월 23일에 태어났죠. 그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승만이는 1875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치호는 이승만이보다 10살이 위다. 그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망은 언제였냐면은 1945년 12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80세에 사망했군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해방은 봤네요. 어. 해방은 보, 보고서 이제 죽었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은 이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제 1948년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뭐, 내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 항히 기억을 못 합니다. 1948년, 어, 8월 뭐 어찌 됐든 간에 1945년 12월 6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망한 곳은 이제 그 경기도 개성 개성에서 이제 사망했다. 그때는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기 전이니까 어, 그렇습니다. 뇌뇌 그 일혈과 중풍으로 사망, 일설에는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뇌출혈과 중풍으로 사망했다고 하고, 어, 또, 한편으로는 뭐, 자살했다는, 아, 80세에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런 얘기죠. 대단합니다. 음. 1800년대에 벌써 그, 미국에 가서 에머리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음.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뭐, 글로벌 하다. 아, 글로벌한 세계적인 인물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이 조선시대에 벌써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학력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 윤초가. 그이 윤초는 어, 윤보선 대통령과 오천 당숙지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대단한 그 윤보, 윤보선 가문이죠. 그리고 내가 얘기한 그 윤보선 대통령은. 이 윤치호도 그렇고 윤보선 대통령도 어, 해평 윤씨다 그런 말했잖아요. 해평 윤씨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를 방금. 음. 이게 이 순종의 이제 순종의 순종효 황후입니다. 이 여자가 이 왕비 이 여자가 그 해평 윤씨예요. 여자가 또이 여자가 이제. 우린 조선시대 마지막 왕의, 예, 조선시대 마지막 그 왕의 부인이었죠. 어, 이게 이제 부산 피난 시절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어, 이저 어, 마우스를 가리키는 오른쪽은 이제 그 고정황제의 형님, 고정황제의 형인 이재면, 이재면의 그 부인 흥친왕비고 이 왼쪽이 왼쪽이 순정효 황후라는 겁니다 이윤씨죠 해평윤씨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호교 인민군들이 윤 황후에게 위해를 갈까 염려한 주변에서 그러나 호교 인민군들이 윤 황후에게 위해를 갈까 염 조금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를 좀 키워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후교 인민군들이 윤황후에게 위해를 갈까 염려한 주변에서 미군들이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윤황후를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갑니다. 온갖 고생을 겪은 후 전쟁이 끝나자 윤황후는 다시 창덕궁으로 입궁하려 했으나 이승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별장에서 지내라고 강요합니다. 그후약 10년이 지나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당시 공보처장이었던 오재경 씨 노력으로 윤황우는 다시 창덕궁에 환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덕궁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이승만이 조선시대 황실을 굉장히 그 하대했어요. 하대라고. 어, 조선 왕실을, 그, 아주, 그, 그렇게, 에, 핍박했던 것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는 조선시대 그 왕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이 그 공화제 국가잖아요. 어, 공화제 국가에서, 어, 어, 지나간 그 왕실을 에, 우대한다거나 복원하면 안 된다. 아, 이런 그 신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여기 칼라의 칼라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거는 젊었을 때 에, 젊었을 때 윤황후의 모습이고. 있 이게 이제 그어 나이가 들어서 오른쪽에 이 여자가 이제 윤황후죠. 어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민군이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서울을 점령하고 어 창덕궁에 계시던 윤황후를 그냥 음, 어 내버려 두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 버렸는데 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어, 왕실을 눈에 가시처럼 그 여겼기 때문에 창덕궁에 계시던 윤황후를 그냥 어, 내버려두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버렸는데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인민군이 창덕궁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압발로낙선제에 들이닥쳐서는 윤비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난동을 부렸고. 윤 황후를 모시던 상궁들은 황후, 황후 곁에서 벌벌 떨었으나, 오히려 윤 황후는 인민군들을 향해, 이곳은 나라의 어머니가 산 곳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들이 창덕궁에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윤 황후가 누구냐? 어, 윤 황후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군 앞발로 막 이제 창덕궁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그 윤황후를 모시던 상궁들이 겁이 나가지고 전부 이제 벌벌 떨고 있었을 때인데 윤황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민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곳은 나라의 어머니가 산 곳이다 썩 물러가거라 라며 호통을 쳤고 그의 주눅이 든 인민군들은 순순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우리나라 마지막 왕 순종의 그 어, 왕비가, 그, 어, 윤황우죠. 파평윤 씨고, 아, 파평윤 씨가 아니라 해평윤 씨고, 아기 말한 그 윤치호, 어, 조선시대 최초의 그, 어, 조선시대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었던 에모리 대학을 졸업한 그 윤치호가 윤보선 대통령과 그 오촌 당속, 당숙지간이었다 그런데 그이 어, 윤초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해평윤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씨는 파평윤씨다 그거죠. 그러니까 파평윤씨와 해평윤씨가 이제 이렇게 직본을 한다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윤 씨들은 말이죠. 이윤 씨, 우리나라 특히, 윤씨 중에서도 이 특히 그 윤보선 가문, 윤보선 가문은 참 대단한 윤 씨입니다. 음,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예, 조선시대 최초로, 어, 미국에 가서 그, 어, 에머리 대학을 나왔던 윤치호가 있습니다. 그이저뭐 이승만이나 서재필, 이승만 서재필도 이두 번째요. 어이 사람 윤치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치호 전에는 그 해외 유학했던 사람이 없 없습니다. 윤치호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윤보선 어, 가문의 사 윤씨들이 대단했다 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또윤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하여튼 그뭐 윤보선, 음, 시, 어, 대통령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윤 씨가 또 집권을 한 겁니다. 근데 윤보선 대통령은 해평윤 씨고 지금의 윤석열 씨는 파평윤 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윤씨중 안에서도 이렇게 그, 어, 윤보선 가문의 윤 씨가 참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